완장 찬 사람들. 완장을 차게 되면 사람이 많이 바뀌죠. 저도 개인적으로 완장 차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인데 대학에서 무슨 보직을 하나 맡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 야 권력이란 게 저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완장 찬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들 이 의료사태가 처음에 시작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이란 것은 강제력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계속 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표현을 쓰게 되면 쪼대로 할 거다.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홍식 원장께서 윤흥길 작가의 소설 완장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소설 보거나 MBC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우연한 기회에 완장을 얻게 된 후에 권력에 집착하는 저수지 감시원 임종술이 갈수록 권력의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그렸다. 지금의 대통령실에서 임종술의 모습이 얼렁거린다. 권력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윤석열이란 뜬금없는 대통령의 선택으로 대통령 측근이 되니까 안하무인으로 변해간다. 본래 사람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배후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 진료에 문제가 생긴다. 배후 전문의는 뭔가 그 배후 전문의는 다들 어디로 갔는가 그것도 의사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기가 찼거든요. 야 이게 대통령실에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 불러가지고 배후 의사들이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사 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야 저기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렸구나. 의료 의자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예? 그러면 7,000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죄다 소아청소년과 진료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죠. 의사들이 안 가는데 의사 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에 대해서 티끌 많지도 않은 것이 없으면서 이렇게 아는 체하니 완장찰 임종술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장차고 있을 때 마음대로 광기를 부리지만 조만간 국민들의 곡소리가 완장질한 대통령실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들릴 겁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에 발생한 구멍으로 진작에 윤석열 후는 가라앉았을 텐데 그 구멍을 다른 의사들이 땜질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제 겉들이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국대학교 충주 여름 병원에 응급실에 여름 전문의 7명이 동시에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구멍을 메운 의사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2026년 정원유예를 대통령실에 건의했지만 뭐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지금 완장은 광기의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의대에 집어넣기만 하면 완성된 의사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찍어낸 의사들이 자동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전공을 선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식을 넘어서 거의 치매 수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완장을 차서는 안 되는 자들이 완장을 찬 탓입니다. 이것도 구구님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쪼대로 안 하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제 막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세월이 흐르면은 그래도 윤 대통령이 좀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또 더 악화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대통령의 실의 고위 관리가 무지한 거 아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설명. 응급실 환자 수용이 어려운 것은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 영역에 배후 진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는 발생하는 거고 그걸 해결하려면 의사를 늘려야 됩니다. 그 자리를 안 하는데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건 이제 안 할 건데 의사 수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치 문제인데 그걸 지금도 뭡니까? 그냥 자기들 이야기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뭐 이런 상태는 그냥 당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큰 변고 없이 임기 잘 마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 가운데서도 불과 이번 달만 진행되는 응급실 사태를 보게 되면은 2년 6개월을 견디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란 거죠. 2년이 아니고 뭐 1년도 아니고 뭐 6개월도 아닙니다. 곡소리가 아마 진동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잘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